제 목소리가 굉장히 그 하이 톤이었고 좀 계속 들으면 듣기 거북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지적을 제가 받았어요. 배우로 이렇게 성장하려면 목소리가 아무래도 너한테 지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목소리 때문에 담배를 배우게 됐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게 저 자신도 놀랐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될지. 지금도 어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러워. 아니죠. 제가 왜 그래? 아니 궁금했어. 제가 뭐가 답답하다고 이런. 오이 이러는데? 아니 제가 사실은 올해 안에는 정말 어떻게든지 한번 끊어보려고. 아, 또 검색어에 저는 딴 게 오르기를 또 담배가 오를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네. 어떤 검색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50대 송혜교? 그래 담배 피는 송혜교. 아니 제가 사실 혜교랑 가까우니까 네. 네.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겠죠. 그 담배는 빼고요. 네네. 50대 송혜교가 검색어로 50대 지금 오르고 있어요. 미안은 하죠. 네. 정말 누를 끼친 것 같아서. 네. 아니에요. 나이도 아니에요. 있고.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나이도 있고. 잠재울 만한 네. 사진을 준비했어요. 네, 네. 아, 진짜요? 네. 우와. 이야. 이야. 풋풋하다. 꿈 많은 영호 시절 아닙니까? 와, 진짜 출근하지 않으세요? 사진 찍으시는 자세가 네네. 허리에서부터 겨드랑이하고 팔꿈치까지 이렇게 왜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오는 포즈가 이게 예사 포즈가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세월만 지났지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출연하셨는데 얼굴 그렇게 가리시면 안 돼요. 출연하셨는데 이건 곧 여고생인데 야, 남학생들 아주 출석했는데 그때는 학교 아침에 갈 때 굉장히 즐거웠죠. 왜냐하면 학교 나갈 때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다 쳐다봐주는 그 기쁨이 학교를 가고 예, 그때는 아침에 딱 나가서 좀 그런 게 없으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도 나쁘고 네. 오늘은 왜 나를 안 쳐다보지? 남학생들의 시선이 없으면요. 네. 아니 그저 몇 명 정도 관리했습니까? 버스 타는데 걸어서 한 10분 가는데 네네. 저는 절대 옆을 안 쳐다봐요. 딱 앞을 가는데 이 옆의 시선으로 딱 그렇죠. 보여요. 알죠 알죠 알죠. 네, 이 정도. 그래서 딱 가는데 옆에서 아 본다 본다 하는데 아, 안 본다, 보면 본다. 어느 날은 가서 이렇게 시선이 없으면 오늘 왜 안 보지? 내가 뭐 교복이 잘못됐나?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저 그 동네가 좀 약했던 모양이죠, 다른 친구들이? 네, 조금.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마걸이었다는 소문도. 내성적이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홀어머니의 제가 문안동네 외동딸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별로 이렇게 친척도 없고 네네. 얘기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은 엄마밖에 없으니까 예, 엄마가 저의 모든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배우게 된 것도 제 나이 또래는 사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되게 귀했었는데 아 그럼요. 예, 저희 어머님 제 손을 잡고 피아니스트를 만드시겠다고 여섯 살 때 저를 끌고 가서 이제 예술가 집안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음악적으로 그러니까요.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KBS 어린이 합창단도 다니고 예, 복창대회 같은 네네. 거가 있었으면 1등도 했고 들어보니까 남학생들이 쳐다볼 만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셨네요. 보니까 노래 치고 피아노 치고 예쁘고 아니 근데 동창대에서 그때 뭘 불렀습니까? 뭐 꽃바람 꽃바람 마을마다 부르고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 목소리 살아있네. 예. 그 노래 꽃바람 꽃바람 마을마다 부르고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큰일 난다. 너는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거 맨날 노래 불러 그러면 폐병이 걸린다. 근데 사실 폐가 나빠지면 담배인데.
배우고는 못 볼 뻔했어요. 좀 내성적이고. 네. 그랬